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인데 2022년도 돼지띠분들의 이제 좀 하반기와 평생 운이 좀 어떨지 궁금한데, 일단 40살 83년생 개해생분들부터 오늘 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분들은 올해 무언가가 잘 될 듯 될 듯 안 될 거야 아마. 네. 내년에 운이 들어오거든요. 네. 그래서 내년 운을 보면은 참 좋아. 원래 제일 띠, 12띠 중에서 제일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띠가 보통 돼지띠들이야. 네. 사람들도 순하고. 근데 네. 올해는 아마 뭐 갑자기 뭐가 될 듯 안 되고 산란하고 아마 예민해져 있고 주위가 좀 시끄럽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을 거야. 그런 분들은 내년에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리 단계. 그래서 40살 올해겠죠? 네. 이분 내년에 41살이잖아, 그죠? 네. 자, 이 양반들 장가, 요즘은 장가 뭐 시집장가 안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. 그렇죠. 40대 중반 되고 해도 네. 뭐 40대 초반은 뭐 보통 처녀 총각들이 너무 많어. 네.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올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든지 그래서 내년에 뭐 결혼한다던가 네. 좋은 인연줄이 간다던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야. 어쨌든 운기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. 예, 네,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마음이 저기 분위기가 흐르는 흐름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돼지띠 분들 그게 너무 그게 뭐 신경 곤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. 오케이. 내년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. 오케이. 예. 자, 그다음에 이제 71년생 52살 신혜생 분들입니다. 네. 자, 이분들은 인간의 새 인연줄. 네. 결혼을 한 부부들이나 이런 네. 부부들이 아마 이혼 확률들도 좀 있을 거야. 네. 근데 올해만 잘 참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인연이 없다고 막 이혼들 하는데 그 한 해 한 네. 해만 잘 넘기면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건강. 네. 올해는 쉬운 두사 신혜생들 1971년생들은 네. 자 건강. 건강하고 부부 간의 갈등. 네.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. 아... 올해만 넘기시면 돼요. 건강. 근데 건강을 올해만 넘기면 된다라는 거는 올해 좀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라는 건가요? 한 번씩 받으면 좋아요. 올해는. 왜냐면 내년에 이분들도 운이 들어오거든. 네. 내년에 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53시죠. 그죠? 네. 53시면 대운이 들어온단 말이야. 그래서 네. 이분들이 아마 내가 항상 이 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어떤 이 변화가 생긴다 그랬잖아요. 그렇죠. 자, 그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금전보다는 인간관계보다는 이제 나에 대한 그 측근. 네. 부부 간의 갈등. 네. 건강. 네. 이걸 거예요. 그거 좀 조심하시면 돼요. 아, 건강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좀 대운이 들어오기 전 징조일 수도 있다? 네네. 건강으로도 저 먼저 치고 드는 사람들 많거든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네.